네,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을 살펴보고 집중 조명해보는 수도권 인물탐구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물들이 자신의 이름을 올렸을까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인물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수도권 인물탐구 오늘 첫 번째 인물은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입니다. 조이팔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2조 원이 넘는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제이유그룹 회장 주수도의 은닉 자금이 처음으로 확인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수도 회장은 다단계 사기로 9만여 명에게 2조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주 씨의 은닉 재산 70억 원을 찾아내 압류했습니다. 이 재산은 제이유그룹 계열사인 제이유 네트워크가 2006년 중국의 한 방문 판매 업체에 투자한 자금으로 밝혀졌는데요. 주 씨는 이를 통해 거액의 재산을 9년간 숨겨왔습니다. 서울시는 주수도와 제이유그룹 계열사 등의 체납액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포착했는데요. 그동안 주 씨의 금융계좌 등 소액 재산을 압류한 적은 있지만 이 거액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압류한 70억 원으로 제이유 네트워크의 지방세 체납액 100억 원의 일부를 충당할 예정인데요. 오이선 서울시 38세금 징수과장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복역 중인 주 씨는 옥중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주 씨의 사기 행각으로 어렵게 모은 재산을 잃은 이들의 분노가 또 한 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